안녕하세요. 코인마켓 레이더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지난 24시간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하락장 가운데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XRP와 관련된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24시간 추이와 함께 지난 7일간의 가격 변화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소폭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지난 하드포크 이슈로 인해 주간 하락률이 30% 가까이 되었으나 지난 24시간 기준으로 19% 가까이 상승률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코인들 가운데 강력한 방어력을 보이는 XRP는 지난 주간 시장이 20% 가까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1%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크립토 에셋 밸류에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전체적인 하락세에 두드러지는 상승과 하락을 보이는 섹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 누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소 코인 그리고 페이먼트 코인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 카르다노, 네오와 같은 플랫폼 코인들이 있는 섹터는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에 선방했던 플랫폼 코인이 하반기에 보이는 큰 부진의 원인은 확장성, 속도 등 시장의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캐시의 내전으로 인해서 XRP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XRP에는 각종 호재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의 XRP 추가, 그리고 산탄데르 은행의 리플렛 활용, 미쓰비시 그룹의 해외 송금 서비스 개시 등 여러 호재들이 XRP 가격을 받쳤다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XRP는 이전부터 호재들이 계속 많아왔던 프로젝트인데요. 최근 들어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 탈중앙화를 외치는 플랫폼 코인들의 부진들로 인해서 시장 자본이 많이 투입되고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XRP와 같은 프로젝트의 시장의 기대가 더 커진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도 XRP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이낸스 CEO인 창펑 자오가 XRP의 바이낸스의 기본 페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XRP 지지자로부터 바이낸스 기본 페어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지난 17일 창펑 자오가 자신의 트위터에 XRP 지지자들에게 바이낸스 기본 페어를 원한다면 자신의 트윗 댓글에 그 에너지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재 2,7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XRP가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보일지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가볍게 트위터에 올린 것에 대한 XRP 지지자들의 반응에 대해 정말 바이낸스의 기본 페어로 이어질지 재미있게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코인마켓 레이더 이장우였습니다.